위무 재상 구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요술 가사요 15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신이 아뢰옵기를 신의 고을에서는 예전부터 구원으로 춘주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음력 섣달 2월에 누룩을 깨끗이 손질하여 담근다. 누룩은 잘게 쪼개 햇볕에 바짝 말린다. 춘주와 같은 방법. 2. 정월에 얼음이 녹으면 쌀을 깨끗이 씻고 밥을 지어 빚은 후 누룩 찌꺼기를 걸러서 술을 담근다. 3. 3일에 한번술및 밥을 넣는데 9섬 쌀이 가득 차면 그만 넣는다. 만약 9번 술및 밥을 넣어 담근 술이 서서 마시기 힘들면 10번으로 술및 밥을 늘려 넣는다. 9호는 쌀 9곡을 쓰고 15호는 쌀 10곡을 쓰며 모두 누룩 30번을 쓴다. 단지 사용하는 쌀의 양만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